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특징주,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저희가 한 시간의 방송 동안 모두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이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이 차트 분석을 통한 공략 함께 세워주실 거고요.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장전에 무료로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3일 체험권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둔 하루 전날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떠한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용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전장 시황 분위기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이 시각 0.4% 오름세 보이면서 2621선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8%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느새 826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개별주들의 이슈와 함께 강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이 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또한 좋은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또 이 LG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두 자릿수 이상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도 대거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광무나 엔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외 우리가 시장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정도면 확실히 네. 좋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시장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종목도 모멘텀에 있는 종목도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위주로 매집해서 들어가야 될 때지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가 매수세 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500선 이하에서 그리고 코스닥 기준은 800선 이하에서 확실하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루 올라갔다고 너무 이제 환호할 건 아니죠. 한 번씩 더 누를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오늘 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장마판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전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지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미국 시장 얘기부터 쭉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실적 상승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로블록스하고 우버가 호실적에 주가가 이제 강한 모습도 보여줬고 특히 로블록스가 분기 매출 7억 4,9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0%가 증가하면서 증가했고 게임 실적으로 직결되는 예약액이 11억 3천만 달러로 시장 예측치 10억 8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버 역시 이번 매출 9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로블록스하고 우버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특히 로블록스가 올라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게임주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장 마감 후 나온 실적, 영국 반도체 암이 실적 발표하면서 장외 25% 정도 올라가고 있고 디즈니도 긍정적인 가이던스로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볼 게 있는데 뭐냐면은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배드 이즈 굿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서 시장이 빠진다는 얘기들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는 거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금리 인하가 있을 때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방지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악재라고 볼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매일매일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별개의 뉴스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 뉴스의 흐름을 보면은 되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업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좋고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 실적이 좋고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 올라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니까 시장이 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같은 원인을 놓고 다른 결과들로 기사가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같은 원인입니다. 같은 원인인데 이거에 대해서 주식 결과에 따라서 뉴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하루의 뉴스를 읽다 보면은 사실은 내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건 큰 틀 안에서 전략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전술이 있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건 전체 시장, 시황의 흐름이겠죠. 시황의 흐름이 우상향을 할 건지 아닌 건지 혹은 이게 조정 국면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상향 추세에 말씀드리고 있고 미국 경기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금년적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가 금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지금은 저가에서 헤매고 있지만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계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경기 너무 과열이고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될 거면 디플레이션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반도체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 두 개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거나 할 때 큰 전략 안에서 일단은 통일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나름의 주관을 갖고 계셔야 되고 저는 그 통일성이 일단은 우상향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인하 6번, 7번 페드와치 찍힐 때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두 번, 세 번 찍히는 게 맞다. 왜냐? 6번, 7번 찍혔던 경기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두 번, 세 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망감이 있다고 얘기하죠. 저는 실망감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버블 아닌가라는 얘기 있지만 만약 버블이라고 치죠. 버블에서 원래 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는 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장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저는 이제 정부에서 주가 관련된, 주식 관련된 정책들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중간 정도의 평가를 했습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공매도 규제를 미리 잘 정해놨다가 금지 없이 바로 규제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규제한다고 하고 공매도 금지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반대로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대주주 장독소득세 완화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죠. 그리고 지금 저 PBR을 중심으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 너무 졸속이나 즉흥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나마 이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정책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정책을 미리 정했다가 연구 영역까지 해가지고 증시에 방영되는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게 잘 좋지만 다행인 것은 이 정책을 이미 일본에서 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재팬 정책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당국자들도 아마 거의 일본 정책을 베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회사 가서 일할 때도 처음 해보는 일을 하게 됐어요. 어느 회사에 신규 취업을 해가지고 처음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뭐라 그럽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지? 이거부터 따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미 성과를 낸 정책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한 이틀 동안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수급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외인이 3대 시장 모두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수급인데 어떤 수급이냐 개인 수급입니다. 지금 개인들의 투심은
지금 처참하게 박살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보고 일본 시장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한번 보면은 2월 1일, 2월 2일에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해줬습니다. 2월 1일, 2월 2일에 강한 상승하니까 개인이 현물 시장에서만 2월 1일 날 1조 2천억 던집니다. 2월 2일 날 2조 4천억 던집니다. 2조 4,800억 던졌으니까 거의 2조 5천억이죠. 현물 시장에서 양이 이틀간 3조 7천억 던집니다. 이걸 보면서 외인들이나 기관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 개인들 투신이 박살났구나.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끌어올려서 소금실폭만 줄어들면 다 빠져나가는구나. 한 이틀 누릅니다. 누르면은 원래 옛날에는 개인들이 수급이 살아있을 때는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근데 하루 첫날 받았던 2월 5일에는 2월 5일날에는 달랑 5천억 들어옵니다. 3조 5천억 던졌는데 매수세는 5천억밖에 안 들어오죠. 그 다음날 어제죠. 그저께죠. 0.58% 하락했는데 오히려 개인도 매도를 합니다. 1,300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옛날에는 증시가 하락했을 때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올 여력이 없고 올라가면은 매도는 빠르게 나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우 1시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0.43% 상승했는데 개인 매도는 5,800억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올라가면은 개인들은 쉽게 던지고 내려온다고 해도 쉽게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외인 기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만약에 일본 같은 효과를 이뤄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정말로 신고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신고가는 3,300 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은 외인 기관들도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일본의 프로그램을 어쨌든간 한국에서 그대로 컨트롤 V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했던 정책을 쓰는 만큼 똑같은 흐름을 이어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최대한 쌍가격에 눌러서 주가를 담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누르는 구간들이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흔들리실 필요 없고 미국 시장 견조하고 미국 경기 견조하는 게 호재로운 뉴스가 나올 때든 악재로운 뉴스가 나올 때든 기본적으로 우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나라도 지금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브레이크 잡혔으니까 여기서부터 좋은 종목들은 모아서 담아가야 될 때다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큰 전략 아래 좋은 종목들을 고르는 전술들이 필요하다. 오늘 장 막판에도 좋은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주고 있고 또 우리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을 안고 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은 보였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상향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분위기 가운데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주셨던 공략주, 또 좋은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CJ E&M입니다. 고점 기준으로 18% 이상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좀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추가적인 목표가 받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A 같은 경우는 실적 나쁘지 않게 나왔었죠. 어제도 장 막판에 조금 더 오른 폭을 키웠던 모습이 나왔었고 사실 요즘 앞서서 전문가님이 저 PBR 관련주 이야기해주셨지만 또 코스닥 쪽으로도 이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좀 기대치가 나오면서 특히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시금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 종목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과 정책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는 이 종목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또 공략 세워볼까요? 일단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고 신규 매수하시기는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종목을 사실 리뷰를 안 할까 하다가 네. 오늘 이 종목을 추천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방송 보고 다른 방송에서 그렇죠. 네. 추천을 좀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웃기는 거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항상 주식은 여러분 뉴스가 나오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했다가 뉴스가 나오면은 보유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뉴스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디에 녹아져 있는 차트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선만 긋고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보조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해가지고 수급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수급에서 모아가는 수급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오늘 급등하니까 이사 추천을 하면은 이미 20% 가까이 수익 확보한 사람들은 얼마나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예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이클도 다릅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해서 한 1년 차, 제가 2006년부터 주식을 했으니까 1년 차에서부터 한 3, 4년 차까지는 매수에 집중을 합니다. 좋은 종목을 골라가야지, 급등한 종목도 골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상이 좀 넘어가서 한 10년 차쯤 되면은 매도에 되게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기 때문이에요. 매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10년 차가 넘어가면 다시 매수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잘 매수해야 잘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 들어가신 분들과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들어가신 분들은 완전 다릅니다. 왜냐? 오늘 들어가면 변동성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한 1, 2%라도 손실을 보고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10%, 20% 더 간다고 쳤을 때 이미 1, 2%, 2, 3% 마이너스가 나니까 아, 내가 주식을 잘못 샀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손절하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미 한 2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15% 수익률이 되나 올라가서 20% 수익률이 되나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오래 끌고 갈 수 있거나 추세를 먹기 위해서는 추세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매수 자리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실 영역이고요. 매수 보유하시는 영역이 맞고요. 한 번 더 보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481선 장기 평생까지 뚫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1차 목표가 이 종목을 10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한번 고점 잡았던 자리가 한 12만 원대 이익 어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조금 더 마디 가격인 한 10만 원대 정도를 일단 뭐 1차 목표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10만 원까지 저희 보기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0만 원대 돌파하면 1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14만 원 놓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 그리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하지 마시고 네. 오늘 또 말씀드린 좋은 종목들 많이 있고 또 이제 이따가 저희가 또 노란톡 소개해드리겠지만은 네. 들어오셔서 3일 동안 좋은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받아가셔가지고 이제부터 갈 종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 타는 것은 선수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선수들은 이 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 매매하느라 바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CJ E&M 오늘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의 관점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오늘 장 마지막에, 오늘 방송 마지막에 공개되는 공략주 혹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또 새로운 종목들 함께 발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을 보다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징주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유독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를 예상시기보다 빨리 당길 거다라는 뉴스를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을 이르면 올해 두 차례 행사해서 지분을 59.94%까지 늘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네. 삼성 로보틱스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사실 삼성 로보틱스가 조금 네임밸류가 있죠. 삼성이라는 네임밸류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갑자기 이제 여담인데 그게 따지면 머스크 형님이 네. 트위터를 X라고 바꾼 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트위터라는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돈으로부터 상전할 수 없는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걸 쉽게 포기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페이스X랑 좀 연결되지 않을까요? 스페이스X하고 연결될까요? 같은 X니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트위터라는 그 브랜드를 버린다는 건 좀 아까운 일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그만큼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삼성 로보틱스가 된다면 조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에 한기 매물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일단 마주짝에서 말았다고 봅니다. 전에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정도에서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릴만한 상황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로봇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될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할 만한 구간은 아닙니다. 신규 접근하려면은 차라리 121선까지 내려와서 15만 원대 언덕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접근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보유자의 영역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장중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첫 번째 특징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이슈들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이슈 확인해 볼까요? 펜오션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인수가 불발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뭐 내부적으로 협상하다가 협상이 좀 틀어졌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HMM 경영권 매사 우선 대상으로 협상이 선정된 이후에 19일날 이제 10%가 넘게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HMM 제가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도 펜오션 급락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HMM이라는 더 덩치 큰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매각이 불발되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해주는 모습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충분히 매수해볼 가져갈 만한 영역이고 사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제도 급등하고 오늘도 급등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자리가 이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화면만 보시면은. 화면을 이렇게 차트를 당겨서 보면은 너무 급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화면을 밀어서 보면 사실 급락했던 자리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단기 급등의 구간이고 거래량도 터져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가서 변동성을 노리면서 놀아볼 수 있는 구간들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은 초심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그냥 오늘의 뭐 특징주다 정도로만 보시고 굳이 손댈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부터 나왔던 이슈였죠. 어제도 장중에 상승으로 좀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펜오션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종목은 급락주인데 다원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옛날에 사실 저도 이거는 최근에 안 봤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 옛날에 제가 한번 봤었을 때가 2016년인가 17년인가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움직일 때 그 당시에 이제 철도 관련주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움직였던 기억이 좀 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일단은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447억 7,200만 원 정도의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신주 발행 예정가는 11,480원인데 현재 12,680원이거든요. 물론 이게 비중이 이제 있고 현재 가격이 있으니까 물타기가 되면은 사실은 공모 예정가보다는 위에서 어느 정도 중간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공매가보다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 여기서 좀 우리가 느껴볼 필요가 있는 게 화면만 보시면은 실적입니다. 제가 항상 실적을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한 해 정도 뭐 적자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가 나오고 작년에 영업이익 흑자가 조금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 세금 떼고 이것 떼고 하면은 결국 작년에도 적자입니다. 그런 측면들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적자 종목들을 했을 때 시총도 작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괜찮다. 물론 한 해 잠깐 적자 나거나 뭐 그 전부터 흑자를 쌓아왔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시총에 비해서 적자 폭이 컸던 종목들은 언제든지 이런 돌발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라든지 뭐 배임 횡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돌발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배임 횡령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는데 유상증자는 그나마 재무제표들을 좀 보면 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다원시스 어쨌든 간 공모 예정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공모된 후에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상증자 이슈와 함께 오늘은 장중에 낙폭을 이어가고 있는 다원시스 마지막 특징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저희가 함께 다뤄보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 가능하십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준비되어 있는데 전문가님 어떤 부분들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주식방송 오래 보시면 하루 종일 특징주들 많이 할 겁니다. 그 특징주 중에서 지금도 매수할 수 있다. 뭐 CJ E&M 오늘도 매수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종목들은 급등하기 전에 사서 급등할 때는 어느 자리에서 팔아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지 급등한 이후에 특징주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리기 딱 십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매하시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면 기가 막히게 빠지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내 계좌를 훔쳐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방송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 또 특징주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들을 사야지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앞으로 선수가 아니다. 나는 이제 겨우 초보 운전인데 초보 운전 딱지를 떼고 뒤에 이제 초보 운전이라든지 살려주세요 이런 거 붙이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F1 레이싱카 람보르기니를 운전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런 종목들 장 전에 3일 동안 두 종목씩 드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시황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뉴스가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믿지 않으셔야 됩니다. 뉴스들대로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원인을 가지고 오늘 주가 보고 이렇게 해석하고 내일 주가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보면서 주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획일적이고 확실하고 규정 잡히고 근거가 있는 여러분들의 시황관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를 갖다만 대시는 겁니다. 착각하고 찍으면은 그림밖에 안 나옵니다. 갖다만 대시면 요즘은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종목과 시황들 보내드리고 있고 장전의 뉴스들도 보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질문들 받고 있으면 있고 오늘 라이브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라방 때도 여러분들 궁금증들 제가 오늘은 이게 생방송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질문밖에 안 받지만은 종목 질문 외에도 주식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주식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다. 오늘 4시 저를 외롭게 놔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 방송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다루지 못하는 이야기들은 노란톡방이나 온라인 강연에서도 이어보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은 링크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진영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6,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조금 차트가 누워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변동성이 정말 없었거든요. 업종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뭐 플라스틱 시트를 만드는 제조업체다 뭐 가구업종으로 봐야 될지 종목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가구 표면 마감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구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이제 친환경 고기능 소재를 ASA라는 이제 소재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글로벌 시장 중국, 인도, 유럽에도 진출해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모멘텀이 좀 있었습니다. 반도체 대전 방지,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나오는 것들을 방지하는 필름의 주요 공약 제품으로 대기업과 함께 협업해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좀 있고 특히 이제 이차원지 소재 방염 필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차원지 같은 경우는 또 불나면 크게 난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길이 닿지 않도록 방염 처리라는 그런 이제 필름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회사 예약으로는 올해 하반기 쯤부터는 상용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면 보시면은 신규로 상장해서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공모가에도 좀 못 미치는 종목인데 첫날에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이럴 때 사는 거 아닙니다. 사는 거 아닌데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준 다음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 물량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량들이 꽤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 종목이 시총이 813억짜리 종목인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보면은 1,700만 주가 넘게 터집니다. 근데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0% 이상 지금 대중주한테 묶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813억 중에서 실제로 돌아다니는 이제 유통 물량은 뭐 300억 뭐 400억 남짓도 안 되는 이제 물량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1,700만 주면은 이 전체 시가총액이 한 두 바퀴 가까이 돌아갈 정도의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누군가 이 물량을 가져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닥 잡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태고 보면은 최근만 봐도 계속 이제 꾸준하게 우상을 하면서 양봉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모아가면은
한 번쯤은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2차 반도체 대전 장비, 대전 필름이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2차원지 방염 필름 같은 이제 모멘텀들이 네. 뉴스들이 나오면서 한 번쯤은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누군가 알고서 이미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진다.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살 때다. 다만 지금 6,000원대에서 20% 비중이 낮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시총 작은 종목에 너무 비중을 많이 밀면 안 됩니다. 5%,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는 정도가 적절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거 대량 매집의 흔적들이 아직 차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관련돼서 조금만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변동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고요. 매수가는 75만 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자, 너무 답답합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오늘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좀 과대 낙폭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이슈에도 좀 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실적단에서는 사실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이 매출 7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해주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액면 분할이라던가 코스피 이전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일단 평단까지의 가격 상승은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75만 원이면 뭐 충분히 가실 수 있고 저는 그 이상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2차전지 섹터가 너무 과대평가됐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실적 악화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은 2차전지 물론 전기차 시장이 예전보다 좀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방향성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액면 분할 이슈는 절대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5대 1 정도 액면 분할을 하기로 했는데 옛날에 이제 삼성전자 50대 1 액면 분할을 했던 때가 아직 기억나는데 그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삼성전자가 제가 했던 처음에 주식하던 시기에서 한 100만 원대인가 그때부터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만 원이 됐을 때 막 박수 치고 막 난리 다녔어요. 그때 한국 거래소 모여가지고 막 200만 원 축하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200한 3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막 이 정도에서 액면보다 300만 원 안 갔을 때 액면보다 했었던 걸 잘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액면보다 할 때 말들이 많았어요. 뭐 이제 뭐 외국인들이 놀 수 있는 데에서 빠르 나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 3만 원 7만 원대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로 따지면 3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200만 원대로 그냥 멈춰있을 때는 300만 원 돌파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국민주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것처럼 에코프로도 액면 분할하면 좀 더 수급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에코프로 저는 2차전지를 아직도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2차전지 산업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은 항상 그 나름대로 그 구간구간마다 트렌드가 있거든요. 제약바이오이던 시절도 있고 대북주였던 시절도 있고 그 전에 IT 버블이었던 시절도 있고 이 물론 이 전체를 관통하는 트렌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항상 원래 올타임 레전드인데 그 외에 따박따박 그 마디마디를 이루는 그 시대의 트렌드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아직까지도 2차전지는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LG화학에서도 좋은 얘기가 전해지고 양극재 25조치 정도를 GM하고 계약한다라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강한 이유가 뭡니까? 2차전지가 가야지 사실 시장이 가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아까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시장 우리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 2차전지는 빼고 끌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이만큼 시장의 영향도가 큰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해볼 만한 영역이고 화면만 보시면은 자리상으로도 사실은 딱 걸릴 자리에서 걸렸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전년적 한번 지지를 줬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80만 원대 정고점까지는 일단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좀 만들다가 돌파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겨우 하단에서 돌아올리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80만 원까지는 보고 나서 생각하자라는 말씀 지금은 보유할 때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80만 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한 분 한 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해요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간단한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2024 입력하시면 되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오늘 이 오후에 진행되는 온라인 강연 링크 또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종목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50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6,1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22년도쯤 마스크를 생산한 적 없지만 마스크 테마주로 묶이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 뒤로는 정말 주가의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가는 현재 구간의 거의 두 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어떤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아, 테마성으로 엮였을 때 한번 들어가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기간은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실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PBR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한 0.5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50 본드, 노란색 본드, 그거, 만드는 이제 그런 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그런 이제 접착제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전문 접착제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양호하고 저평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게 문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진영하고 좀 다른 게 진영은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거든요. 터지고 있으니까 곧 있으면 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종목은 어느 순간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구간들이 몇 번 더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안 나오면 옆으로 쭉 흐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사실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못 올라가고 그냥 헤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간 한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보시면 급등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많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세력들이 한번 놀다가 뱉은 종목들은 몇 년 동안 풀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놀다가 뱉으니까 전혀 풀이 안 납니다. 거의 뭐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생각하고 또 밸류 프로그램을 생각한다면은 한 두세 달 정도는 더 시간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남들을 올라갈 때 못 쫓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종목 교체를 좀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조금 시간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당 전략 잘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윙이푸드고요. 매수가가 8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영재님, 52주 신저가만 쓰고 있는 종목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아, 차트를 보니까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은데 PBR은 0.19배, 상당히 저점에 와 있고요. 이 중국식 식자재, 어떤 음료, 음식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 같은데 사실 저는 처음 듣거든요, 전문가님. 이런 종목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한때는 이제 조금 유행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오염수 방류했을 때 한번 테마를 타고 올라갔던 종목, 유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인데 네. PBR이 낮다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PBR 진짜 낮은 종목이거든요. 0.2배 정도 되는 종목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요. 근데 이게 중국 회사에 대한 저는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 저 PBR 종목 중에서 중국 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장 폐지가 진짜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없을 차이나 하오란이라든지 중국 원양어선 해양 원양어선이었나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 차이나 그레이트 이런 종목들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종목들 다 지금 시장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중국산 그 소위 말해서 네. 종목 코드에 구자 들어가는 종목들, 해외 종목들은 저는 웬만하면 좀 피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구자로 시작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탐화로 한번 올라갔던 종목 그래서 세력들이 한번 먹고 뱉은 종목들은 네. 풀이 나지 않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은 진짜로 딱 매집했다가 띄우고 점상 한번 찍고 그 다음부터는 뱉어내기 시작하는데 뱉어낸 게
그냥 받쳐줄 물량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흐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800원이면은 지금 713원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이 종목은 그래도 매수가하고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종목 네.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테마 때 한번 큰 가격 상승을 보였던 만큼 다시 한번 그만큼의 점핑은 어려울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 교체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보로노이고요. 매수가가 35,05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설 이후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일단 하락 출발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신약 개발과 관련된 회사죠. 모멘텀만 잘 붙어준다면 또 큰 폭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포 내에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인산화 효소 중에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인산화 효소를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그 기능을 조절해서 병을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 전문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려우니까 그냥 표적 치료제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이런 쪽 섹터에서는 실적이 나와야지 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화면 보시면은 적자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옛날에 제약바이오가 트렌드이던 시절 뭐 2015년, 2016년 이럴 때는 이런 적자인 종목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다들 그 당시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 제약바이오 재무제표 보고 투자하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까 제약바이오 저기 이차원지를 말씀드리면서 지금의 시대는 이차원지가 가는 시대고 이 구간은 이차원지가 있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제약바이오가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시절이 좀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유한양의 대웅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삼바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뒤가 있지만은 뒤가 없는 종목들이 있죠. 제약바이오에서 한번 이제 인상 실패하면은 크게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래 끌고 가주시기보다는 그래도 전저점 인근에서는 지금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전고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35,000원대면은 지금 수익권이시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은 한 짧게는 한 45,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121선 이평선과 지난번에 내려올 때 한번 지지를 줬던 이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조금 더 높게 본다면 5만 원대까지 볼 수 있겠지만은 통상은 이제 전고점까지 못 올라가고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권 인치이기 때문에 짧게 한 4만 5천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장투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짧은 관점으로 일단은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K디스커버리고요. 매수가는 46,550원, 비중이 좀 크시네요. 3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손실을 보고 팔아야 할지 아니면 매수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면서 지금 3년 이미 보유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단 저 PBR인 것은 확인이 되는데 3년은 사실 또 긴 시간이잖아요. 비중도 굉장히 많이 담고 계신데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SK디스커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예전에 그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이었었는데 네. 최근에 저 PBR 관련된 이제 섹터로 엮여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6,000원이면은 지금 보면 약간 손실이긴 한데 이 종목이 그래도 저 PBR로 엮여가지고 만약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거나 그게 이제 시장에 그 기대치를 조금 충족시킬 경우에 지금 PBR 0.32배 정도거든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바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은 다시 한번 접었다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까지 온 거, 난 수익 보고 나오겠다, 최소한 본전을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번 좀 끊어서 쉬었다 가겠다고 하시면 5일선 이탈할 때까지 한번 보시고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매매 패턴에 따라서, 본전까지 한번 기다려보셔도 되고, 어차피 저 PBR 종목으로 엮여 있으니까요. 아니면 5일선 이탈할 때까지만 보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짧은 호흡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으로 이 종목에게도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챙겨와 주셨나요? 이 종목이 사실은 한참 올라갈 때는 방송에서 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조정을 줄 때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기가 막힌데. 이거 항상 이제 많은 방송에서 조정시 매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조성할 때는 보면 방송에서는 관심이 없고 올라갈 때만 관심이 있는 거 보면은 네. 참 그 뭐라 그럴까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뉴스가 한참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현대 오토에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동차 종목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수익도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키라든지 핸드폰이나 또는 이제 그 개인들이 직접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내 자동차에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고 특히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면 계기판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아날로그식이지만 요즘 다 디지털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 열리는 거 하나도 다 디지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과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미래는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미래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미래는 네. 이 전기차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미래는 뭐냐면은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태양광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라는 저는 이제 상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주식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해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은 상상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뉴스가 나오는 것들만 사게 됩니다. 뉴스가 나올 것들이 아니라 차트에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힌트를 줍니다. 나한테 누군가 매집하고 있는데 이 매집을 왜 하고 있을까라면은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태양광 전기차가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태양광 전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랫한 전지들을 쓰고 있는데 실제 3세대와 4세대 태양광 전지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네. 얇은 피막 형태로 돼가지고 플렉시블한 이제 그런 태양광 전지가 이미 개발이 됐어요. 근데 네. 이게 상업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안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용화 된다면은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시트 같은 걸 그런 걸로 쫙 발라놓으면은 자동 충전이 되는 거죠. 태양광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얻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논문들도 많이 제가 본 바가 있는데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쪽으로 가기 위한 이미 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2차전지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로 그런 자동차가 혁신적인 자동차가 나온다고 해도 2차전지는 사실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충전을 해야 되니까요. ESS 관점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이런 옛날의 아날로그식이 아니라 전자적인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 충분히 앞으로도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꾸준하게 실적이 성숙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2020년에 868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었지만은 2022년에는 1,424억 그리고 작년 3분기까지 1,286억 계속 꾸준해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뭐 무리되는 것도 없고 차트상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참 올라가던 시기에 방송 많이 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요즘 방송 안 타더라고요. 재미가 없으니까 특징적으로 안 보이니까 방송이 안 타겠지만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 이제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검색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제가 쓰는 거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들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시에 검색 저도 까먹고 있다가 프로그램이 나오면 맞아 이 종목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지금 241선에서 딱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올라가서 한참 날아갈 때보다는 훨씬 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도 단기적으로 살짝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현재 구간 같은 경우도 짧은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현대 오토에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 종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20만 원 말씀드립니다. 20만 원이면은 전에 한번 찍었던 전고점 인근인데 윗골 좀 뺍니다. 빼고 한 20만 원 잡고요.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에서 26만 원까지 갔지만 윗골이 살짝 자르고 25만 원 정도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현대 오토에버였습니다. 오늘 그럼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공략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